저는 바퀴벌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, 집에. 안녕하세요, 안배웅입니다. 여기는 마리끌레르 7호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그럼 밸런스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렛츠고! 어스름한 새벽, 늦은 밤이야? 어스름한 새벽, 특히 한 새벽 5시부터 한 7시까지 잘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쉰다. 앨범도 이제 곧 발매가 임박을 하였고, 그래서 열심히 작업 중에 있는데, 안 될 때는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보다 들러갔다 오고 그러면은 확실히 마음이 이렇게 약간 편해지더라고요. 아닌 척한다. 자주 도망가는 편이거든요. 또 저희 회사 앞에 저 알아보는 분 계시면은 정말 죄송하지만 뛰다시피 좀 도망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. 골드. 아, 잠시만 다시 할게요. 다시 해도 되나요? 카키. 카키 하겠습니다. 일단 콜드 형은 웨이비 그 자체이기 때문에, 파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빠져나올 거예요. 그리고 그 형은 정글에 내버려둬도 살쪄서 돌아올 형이기 때문에. 근데 우리 카키 씨는 이제 혼자 두면 안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제가 또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. 저요? 저는 수영 못해요. 아, 원하는 장비 다 있는 작업실 무조건. 아니, 어느 공간보다 제 작업실을 이쁘게 꾸며가지고 하고 싶습니다. 그냥 비싼 스피커, 비싼 마이크. 어떻게 알았어요? 저는 노토리어스 B.I.G 선배님을 만나고 싶습니다. 비기 선생님한테 랩 레슨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 손도 잡아보고 싶고. 그래서 비기. 저는 브이로그. 이 꿈을 막 처음 갖기 시작했을 때 래퍼분들이 그런 브이로그 올리고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막 이런 걸 너무 동경해서 봤던 키드로서 나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종종 하곤 한답니다. 아, 무조건 심슨. 이게 본트비 블루로 지었는데 진짜 인생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하트를 이렇게 도배했거든요. 뭔가 저는 이 친구, 심슨 이 친구처럼 살고 싶기 때문에. 뱀이요? 뱀이 너무 뜬금없다. 뱀이 나은 것 같아, 차라리. 이 곤충류는 좀 회기망측해서 보기 좀 힘들어요. 저는 바퀴벌레 온 적이 있었거든요, 집에. 그때 집에 이제 안 들어갔어요. 그리고 이사를 가버렸어요. 일주일에 옷 안 갈아입기. 이 찝찝함을 견디기는 힘들고 대신 몸을 청결하게 해서 뭔가 옷을 지키겠습니다. 100% 확률로 1억. 1억이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1억만 줘도 감지 덩치죠. 겨울. 1년 내내 겨울. 이게 이쪽인가? 1년 내내 겨울. 제가 땀나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. 그 옷이 땀이 젖고 막 그거보다 차라리 덜덜덜 떠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런 것 같아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저는 웨이비의 안배웅이었고 곧 나올 저의 신보를 기다려주세요. 곧 봅시다. 그럼.